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말씀 제가 짚지요. 자,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했다고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 이런다면 국민들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네, 백혜련 간사님 아까 네. 예, 김남국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명확하게 그 주장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논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방금 조수진 의원님께서 신동근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을 했는데 신동근 의원님이 후보자의 법사위 위원회 활동과 간사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달라고 한 적이 전혀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아니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경륜,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두 경력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결코 봐주라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혼자 곡해해가지고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논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증인들, 여러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여기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국회에서 그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이 사건을 정쟁화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 간의 합의에서 국회로 불러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법사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저도 오후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그 뭐 열린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일방적인 그냥 나와서 증인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후보자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 났고 그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심지어는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박하지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냥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이런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어떤 삶의 이력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후보자가 정말 삶의 정말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덕적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여야 간에 정말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무리해 주세요. 물어보고 또 후보자가 가진 또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면서 정말 후보자가 가진 업무 행정에 대한 업무들을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유상범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